안녕하세요, 유닝이에요.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카페 알바 갔다가 헌혈하고 친구랑 공모전 준비하러 가볼 거예요. 그러면 좀 이따가 봐요. 안녕. 헌혈하러 왔어요. 헌혈하려고 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밥 드신다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. 점심시간이래요. 그래서 방황 중에 있어요. 진짜 한옥마을은 숨겨진 곳이 많아요. 너무 예쁘다. 날씨가 너무 좋아. 제 친구 오줌 싸고 있어. 아, 오줌이 아니고 나팔이구나. 미안. 뿌잉. 아니 이거 손톱 부러져가지고 겁나 혼자 짧아요. 저 사실 손톱발이에요. 카페 도착했습니다. 저희 카페 너무 예쁘죠?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카페 브이로그 찍겠습니다. 마밤. 책상을 닦으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진짜 거울 예뻐요. 혼자 카페에서 노는 방법. 손님 올까봐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겠어요. 지금 퇴근 20분 전인데 너무 좋아요. 커피도 먹었고 틴트도 바르고 놀고 있습니다. 이거 끝나고 또 한옥마을 카페를 갈 거예요. 차경? 어쨌든 거기로 갈 겁니다. 슬슬 퇴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물부터 마시고 사장님이 컵 선물해줬어요. 거의 무기처럼 포장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알바 드디어 끝났어요. 오, 습해. 헌혈하러 가보겠습니다. 저희 한옥마을 카페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객사에 있는 카페 가보려고요. 그럼 가볼게요. 고고. 그리고 헌혈은 빠꾸 먹었습니다. 치수가 안 된대요. 안녕. 저희가 오늘 갈 카페는 여기에요. LOV라고 해야 되나? LOV요. V. 분위기 있어. 메뉴 기다리는 중. 수아가 무겁게 들고 있어요. 얜 서비스. 개꿀. 푸딩 너무 귀여워. 쿠키는 서비스로 주셨어요. 어떻게 구워야 돼? 사장님이 오셨어요. 언박싱.
저희 이제 영상 공모전 해볼게요. 고고 애플 펜슬 충전 중. 사실 이거 완전 괜찮은데? 근데 첫 번째 거는 각 노래도 반성했잖아. 근데 이게 인자함 있잖아. 갱성하고 인자함 하고 섞어도 좋아. 그치?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괜찮은데 이거는 애플 건데 약간 트렌치 있다. 트렌치 솔직히 얘는 우리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. 그치? 엄청 열심히 했죠? 영문리도 많이 남았어. 풀떼기. 저희 루프탑 내려왔어요. 아! 지금 너무 예뻐. 너무 예쁘다. 하늘이 예술이야.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. 안녕.